저는 25살에 데뷔를 했고요. 벌써 한 9년차 배우입니다. 최근에 작년에 했던 닥터스라는 드라마가 아마 필리핀에서도 나갔다고 알고 있어요. 방송이 여기저기 베트남이든 홍콩이든 많은 지역에서 방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, 그렇기 때문이라도 좀 더 애정이 가는 작품이죠. 저를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. 네. 제가 너무 바쁠 때는 세안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토너 크림 하나만 바르고 외출을 해요. 그 수분도 되고 또 밝기도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토너 크림 하나만 바르고 또 외출을 합니다. 이렇게 많은 단계를 이제 축약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톤을 밝히고 또 수분감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항상 좋은 피부를 유지하진 않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트러블이 날 때도 있는데, 보통으로는 최대한 잠을 좀 충분히 자려고 해요. 수면이 좀 중요한 것 같고, 그다음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도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인스턴트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것. 안녕하세요. 네. 필리핀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고 또 언제나 곧 갈 텐데, 정말 이렇게 한국 문화와 셀럽들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저 배우 문지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얼른 봐요. 미네카니코님이니까 마키나님이니까